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의 달구시 편입과 관련해 찬반 재심의를 앞둔 경북도의원과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도의원들에겐 군의군을 대구에 보내는 마음이 아프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도의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를 다시 합니다. 앞서 경상북도는 군의 편입안에 대한 도의회 결정을 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따라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려하고 도의회에 의견 재청취를 요구했습니다.